갔다 왔고요. 씻었고,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아까 잔애들 안 치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네. 이거 아까 카메라 앞에서 하나 먹고 운동 가기 전에 또 못 참고 또 하나 뜯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섯 개 먹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보고 항상 어떻게 참냐고 묻는데 전 참지 않아요. 나는 참지 않아. 어쨌든 위험하다. 이거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거 다섯 개 먹었다고 지금 배가 엄청 나왔어요. 나트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먹을 때 짠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한 봉지에 400mg이니까 오늘 이 과자로만 2000mg을 먹은 거네요. 에이 괜찮아요. 먹어도 되는데 먹어도 되는 거 맞나? 아 봐봐요. 이 하루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나트륨 400mg은 20%래요. 그러면은 이거 5개 먹으면 하루 먹어야 되는 나트륨 양을 이미 넘었어. 제가 아무리 염분 조절 안 한다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았어요? 흠.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들고 있는데 냄새가 미쳤어요 지금. 근데 이거만 먹은 게 아니고요.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어제 왜 컵을 남은 거. 그러니까 팀볼스 3개를 오늘 먹은 거나 마찬가지. 팀볼스 이거 다 먹었어. 아니 지금 제가 봐도 지금 식욕이 약간 미친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대자연이고 올 것 같아. 안 오면 큰일. 아 그리고 이것도 말 안 했죠. 이것도 아까 다 먹었어. 뭐 이것도 이거 아까 그리고 운동 가기 전에 편집하다가 좋은 거예요. 제가 완전 잠들어가지고 진짜 꾸벅꾸벅 제가 앉아서 꾸벅꾸벅 잠든 거는 진짜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게 꾸벅꾸벅 잠들어가지고 그러고 아 이러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잠깐 잠들었거든요. 오늘 PT 10시 PT였는데 눈 뜨니까 9시 39분인가 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막 진짜 헐레벌떡 PT 갔거든요. 근데 어제 이런 식으로 잠들었다가 헐레벌떡 갔어요. 트레이너님이 저한테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이때까지 자다 왔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자마자 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뭐라 하냐면 저번에 봤을 때 진짜 피곤해 보였는데 그게 좀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심하대요. 혹시 짧게 살다 갈 거냐고 약간 단명이 꿈이냐는 듯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이러다가 간이고 뭐고 다 썩을 것 같아요. 피곤한데 운동까지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주말에 운동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 진짜 농담 아니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직장인이 밥풀 준비하기 진짜 어렵다. 아, 알람이 울리네. 아무튼 직장인이 바쁘 준비하기 진짜 어렵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왜냐면 운동을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플러스로 유튜브까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는데 바쁘까지 성공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전 사람이어가지고 바쁘 망할 것 같아요. 저... 뭐...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아니 진짜 운동을 못하겠어요. 지금 진짜 쥐어짜면은 운동을 하거나 편집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도 하필이면 운태기가 와가지고 편집은 또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진짜 확실히 운동 줄었죠. 바쁘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찍긴 찍을 거예요. 제가 망해도 찍겠다 그랬잖아요. 찍을 건데 그럴 건데 1년 동안 강량을 하긴 했잖아요. 거기에서 몸까지 만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저한테는 제가 거기까지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좀 버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감량으로 끝내고 멋있는 몸을 만드는 거는 내년으로 미루겠다.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니까 몸 만들기는 내년부터다. 그래서 제 계획은 그래요. 이번에는 그냥 기념 30kg 감량 기념으로 올해 찍고요. 멋있는 사진은 내년에 찍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내년 바풀을 기대해주세요. 이번에는 아니에요. 기대 금지. 기대 안 돼. 안 돼요. 기대하면 실망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봐요. 이거 먹는 거 아까 과자 그렇게 먹어가지고 세상에 바디 프로필 브이로그 봐가지고 저런 과자 먹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안 돼 안 돼. 혹시라도 기대할까봐. 안 돼 안 돼. 기대하지 마요. 아 여러분 삼겹살 하나 먹고 잘게. 아 이 삼겹살인데 하나 터졌더라고요. 배도 고프. 저녁 안 먹었잖아요. 과자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녕. No.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으악. 잠깐만요. 혹시 밥 잠깐 비켜주시면 안 되나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잠깐만 비켜주세요. 잠시만요. 언박싱 타임. 저는 퇴근했고요. 오자마자 언박싱 하고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흔한 거, 별 기대 안 되는 것부터. 달걀. 저는 계란을 아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계란이 있어야 돼. 그리고 방금 토마토를 샀고, 그 다음에 어제 저를 폭주하게 만들었던 99칩. 또 솔트 맛인데 얘도 맛있겠죠? 제가 어제 진짜 막 식욕이 너무 이상하다, 미쳤다, 이거 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욕을. 그래서 제가 이 느낌은 마치 생리전 느낌이랑 너무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진짜로 오늘, 와 어제 미쳤다 그랬잖아요. 진짜 너무 신기하게 오늘 호르몬은 너무 무서워, 진짜로. 그래서 그런지 오늘 무게도 몸무게도 지금 저 56kg예요 오늘이 가장 기대되는. 간만에 아이허브에서 와르르 샀어요. 이거 줄리아 베이커리 약간 다 떨어져가지고 사는 김에 종류별로 이렇게 세 종류 사봤고, 그 다음에 하나씩 꺼내볼게요. 이것도 줄리안 베이커리. 이거는 진짜 자주 사는 그거죠. 짭짤하니 맛있어요. 또 산 거를 꺼내보면은 파워크런치 프로틴 바. 이거 와퍼 느낌의 과자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거 드셔보셨을까요? 성분이 이래요. 칼로리 220인데 프로틴은 13g. 일단 이런 과자류는 일단 프로틴이 많이 원래 없긴 없어요. 아주 착하진 않지만 맛있어 보이는 과자를 사봤어요. 그 다음에 같은 회사로 이거는 쿠키앤크림 맛이고, 피넛버터 얘도 13에 6g. 이 중에서 진짜 맛돌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다 과자, 와퍼 느낌 과자예요. 마이프로틴 한 개당 42g이에요. 얘는 40g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칼로리는 195칼로리에 지방 9g, 탄수화물 13g, 단백질 15g이거든요. 얘네들랑 비슷해요. 마이프로틴 같은 경우는 당분 5.5g이고 칼로리 차이로는 20에서 30칼로리 정도 차이 나고, 한번 먹어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맛있겠다, 그죠? 아, 이거는 프로틴 바거든요. 당이 0g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반해가지고 0g이라니. 근데 프로틴은 20g. 성분 진짜 괜찮죠? 하나당 칼로리는 230칼로리고요. 순탄수는 12g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얘도 다른 맛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산 맛은 브라우니 크런치 맛입니다. 어쨌든 정리하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나무밭. 진짜 위험한 음식인 것 같아, 방호밭. 딱 100g이네, 신기하다 또. 네, 방호밭 100g. 오늘은 발사믹 식초. 밥 먹으러 가봅니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요즘 최애인 바르닥. 맛있어, 진짜. 맛있어. 샐러드 이렇게 맛있지? 이거 얼른 먹고 이거 먹을 거예요. 다 먹고 다시 쉴게요. 안녕. 뜯어보겠습니다. 보자. 혹시 영양성분 보자. 일단 99칼로리고 단백질 5g이고 순탄수 12g. 순탄수는 얘가 더 낫네. 얘는 12, 오리지널은 13. 지방은 얘가 1.92. 그러면 뭐 비슷비슷한, 미세하게 얘가 탄수화물이 낫다. 너무 기대되는 걸. 생긴 건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요. 아, 버터 냄새가 확. 맛있어.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마음에 들어. 진짜 너무 좋아. 저 지금 이달의 최고의 과자를 찾았어요. 이거. 뺨쳤다. 이건 속세 뺨쳤어요, 이거. 너무 좋아. 바삭한 과자가 그리운 사람들 이거 무조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저는 유지어터가 돼도 사 먹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맛있어. 너무 맛있다. 제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맛이고요. 근데 이게 99칼로리라서 진짜 점수가 훨씬 높고, 100칼로리인 거잖아요. 200칼로리라도 먹을 그런 맛이에요. 아, 만족스러워. 어쨌든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제 입맛엔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입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입맛엔 진짜 맛있어요. 질릴 때까지 또 주구장창 먹을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오늘 필라테스 가거든요. 그러면 필라테스 갈게요. 안녕. 오케이. 다리를 쭉 밀어냅니다. 하나, 후, 세 번, 후.
좋아요. 후, 더 올릴 수 있잖아요. 마시고 내렸다가 쓱 쭉 다리 쭉 길게 좋아요. 체인지 후. 맞아. 날개뼈 더 띄우려고 N 후 당겨오고 밀어내고 N 두 번째. 아까 하나 더 먹었고요. 오리지널 맛. 제가 먹어보니까요. 오리지널 맛이랑 버터솔트 둘 다 맛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은 오리지널 맛일 것 같아요. 전 둘 다 맛있어요. 둘 다 계속 먹을 거고요. 일단은 필라테스만 다녀오고, 보통 필라테스 갔다 와서 헬스를 가거나 아니면 홈트 하거나 밖에서 걷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지금 체력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 이게 그래서 오늘 운동을 안 했다. 아, 이거에 대해서 또 할 말 많은데 너무 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나홀을 만들 거예요. 오트밀. 플레인 요거트 100g. 이렇게 섞어주는데 0칼로리 팬케이크 시럽을 조금 넣어가지고 섞으면 더 달달하니 맛있겠죠? 요즘에 시나몬 빠져가지고 시나몬 맛있어. 섞어. 맛있다. 재워서 내일 아침에 깨워서 먹을게요. 이거 먹어볼까봐요. 지금 저는 살찌는 거 모르겠고요. 힘이 진짜 너무 없어요. 아, 나 살찌는 거 모르겠어. 살쪄도 될 것 같아. 제가 요즘에 계속 운택이라면서 운동을 안 했잖아요. 그게 운동이 하기 싫은 것도 있는데 진짜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필라테스 선생님이랑 기력이 너무 없다, 요즘에 조금 없는지 좀 됐다,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이 없나, 그러다가 이제 그 추적한 거죠. 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힘이 없나. 요즘에 저 보는 사람마다 아프냐고 물어보거든요. 눈이 좀 이상하대요. 눈이 진짜 피곤해 보인대요. 피로 누적일 수도 있긴 한데 필라테스 선생님 막 추적을 했어요. 언제부터 내 상태가 이렇게 되었는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백신 맞은 이후로 그때부터 운택이가 오기도 왔고요. 힘이 없어. 진짜로 백신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60이든 뭐든 그렇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힘이 없어. 그래서 지금 수면 시간을 늘려볼 거고 운동을 좀 줄여볼 거고 식단을 어떻게 할까? 근데 제가 적게 먹는 건 아니어서 어쨌든 먹어볼게요. 이거 먹으면서 얘기해봅시다. 230칼로리. 칼로리가 높은 편인데 이 밤에 먹기에. 근데 첫인상이 너무 좋다. 여기에 내 돈이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박스가 진짜 고급져요. 가끔 보면 제가 리뷰할 때 되게 특이한 거 하나에 꽂혀서 그 제품을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퀘스트 프로틴 중에 버스데이 케이크 맛은 생긴 게 예뻐서 좋아했거든요. 아이스크림 색깔이 마음에 든다고, 색깔이 예뻐서 더 맛있는 것 같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약간 이상한 데 꽂힌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고급죠. 너무 좋아 이런 거. 너무 이때까지 제가 만나지 못한 프로틴 박스의 고급짐. 진짜 여러분 이거만 사서 한번 만져보시면 진짜 고급진 책 포장지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제 첫인상 너무 좋고요. 근데 이 내부 포장지도 좋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보들보들하니 진짜 엄청 빳빳하지 않고 부들부들하니 버리기 싫게 생겼어 진짜. 진짜 느낌 너무 좋다. 이런 느낌 너무 좋아. 진짜 이거 한번 사서 만져보세요. 이런 느낌 너무 좋아. 일단 첫인상 합격. 맛있었으면 좋겠다. 침 나온다. 먹을 걸 눈앞에 두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이렇게 생겼고요. 나 이제 유튜브 다 됐다. 먹어볼게요. 식감 진짜 좋아요. 근데 프로틴 특유의 뭔가 그 꾸덕함이 있거든요. 수분 만나면 이렇게 뭉쳐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달 것 같죠? 안 달아요. 너무 좋다. 진짜 안 달아요. 제가 좋아하는 달지 않은 초콜릿 맛이에요. 어머 어머 어머, 나 요즘에 브라우니, 커클랜드 브라우니 진짜 맛있다 그랬잖아요. 걔도 안 단 편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퀘스트에 비해서. 근데 그거보다 얘가 훨씬 덜 달아요. 덜 단 거 찾는 사람은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달지 않은 부드러운 초코바. 이 프로틴바도 다른 맛이 여러 종류 있는데 얘가 대표적인 맛이어가지고 이걸 산 거거든요. 다른 맛도 사 먹어봐야겠다. 달지 않아서 좋아요. 좋다. 만족. 잘 샀어. 진짜 마음에 든다. 코클랜드가 좀 더 대중적인 맛이긴 해요. 근데 이거 진짜 저는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단맛은 거의 없는 느낌? 끝맛이 살짝 단? 식감이 또 새로운 식감이에요. 약간 중간중간에 바삭한 느낌이 있고 육겹바에서 느껴지는 그 프로틴 뭉쳐놓은 듯한 식감도 있고 과자 같은 식감도 있고 차릉 뭉쳐놓은 것 같아서 코클랜드나 퀘스 싫어하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먹고 싶어. 좋군요. 기력을 좀 회복하고 다시 빼면 되니까 빼면 돼요. 안 빠지지 않을 거야.
다시 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르는 게 걱정이 아닌 것 같아.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기력만 있으면 밖에서 뛰기만 하면 진짜 3일 만에 돌아오거든요. 근데 기력이 없으니까 뛰지를 못하겠네. 내가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일단 제가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저 약간 마음속으로 바쁘 포기했거든요. 그냥 이대로 찍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 먹으면서 이제 쉴까 봐요. 오늘은 편집 안 할래. 죽을 것 같아. 이거 먹고 조금 쉬어야겠어. 오랜만에 누워서 쇼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침. 맛있어 맛있어. 오늘의 간식이랄까? 회사에서 먹겠습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네가 너무 귀여운걸? 호야, 진짜 오랜만에 캣타워 위에 올라갔네. 귀여워. 발꼬락. 언니 밥 먹으러 갈게. 오늘은 소고기 구워서 먹을 거고, 이건 깻잎, 오이고추, 버섯, 그리고 이거 어제 온 그래놀라 뜯어가지고 또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진짜 요거트랑 먹는 것보다 이렇게 꺼내 먹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윗부분은 이렇게 덩어리가 크고 나중에 밑에는 거의 가루예요. 소고기 구우러 갑니다. 여기다 넣을까봐요. 슝. 슝. 색깔이 너무 칙칙해 보여가지고 가져왔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부탄수 고추장. 아, 맛있겠다. 올려가지고. 뜨거워. 조그만, 조그만. 맛있다 진짜. 만족. 오이고추가 오늘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역시 고기엔 고추지.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라라스윗의 카라멜 맛. 참고로 저는 카라멜 맛을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키니피그 카라멜도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정말 정말 맛있대요. 스키니피그 카라멜 맛이. 근데 저는 원래 카라멜 자체를 그렇게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여기 안에 카라멜 이렇게 들어있어요. 카라멜 맛만 이렇게 되어있는 게 아니고 카라멜이 아예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왜 구구콘처럼? 맛있다. 잘 만들었네. 여러분 사드세요. 이거 맛있습니다. 뭐 라라스윗이 맛없는 게 없긴 없지만 이거 맛있네요 진짜. 저 초콜릿 안 좋아한다고 막 말하다가 맨날 초콜릿 맛있게 먹고 근데 이거는 진짜 맛있네요. 아, 스키니피그 카라멜이랑 비교가 안 되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스키니피그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 라라스윗 신제품 잘 뽑았네. 스키니피그 저번 신제품은 조금 아쉬웠거든요. 아, 잘 만들었구만. 맛있다 이거. 이거 봐요. 방금 늘어난 거 봤어요? 이렇게 늘어나요. 왜 구구콘 있잖아요. 구구콘 기본 베이스 아이스크림이 바닐라로 바뀐 그거는 기본 베이스 자체도 카라멜 맛이잖아요. 구구콘이랑 비슷한 맛인데 좀 덜 단? 추천합니다. 그래서 결국 추천하냐 안 하냐 이런 거 여쭤보시더라고요. 맛있네요. 만족스러워요. 다 먹었고요. 이거 먹고 회사 갈게요. 안녕. 접고 펌핑 하나, 후, 둘, 끝까지 피세요. 셋, 후.
4번 Stop the 5 6 7 8 3 4 Stop 내려갈까요? 2 3 4 Good 저는 운동 다녀왔고요. 이제 막 샤워했고 좀 이따 라이브 할 거여가지고 화장을 한번 해볼까 봐요. 새 걸로 카메라를 켜기에는 그렇잖아요. 새 걸 공개할 순 없지만 과정은 한번 찍어보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대충 하겠습니다. 화장하는 거 찍는데 얼굴 안 보여주는 사람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지나가네. 오늘은 뭘 발라볼까? 하하. 망했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나는 언제쯤 화장을 잘하게 될까? 짝짝이가 됐는데? 눈 화장 초점 하나도 안 잡히네. 오늘 좀 화장이 진하게 됐는데 바르다 보니 또 투머치가 되었다. 쳐쳐 차딩 쳐쳐 자 자 끝. 휘뚜루 마뚜루스 화장스 끝. 립 뭐 바르지? 립은 아주 붉지. 너무 붉은데? 어머 너무 붉은데? 나는 은은하고 싶었는데 오늘 되게 투머치가 돼버렸네. 빡! 입술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아이고! 뉴트리그램 거 이번에 신제품 나온 거 샀어요. 그 솔직단백바에 이번에 라즈베리 화이트 초콜릿 맛이랑 당근 케이크 맛 새로 나와가지고 사봤어요. 여기 카메라도 켜놨거든요? 카메라 이건 브이로그에 올라갈 카메라. 이 두 개 중에 뭐 먹을까요? 하나 먹을까 봐요. 당근 케이크 맛 알겠어요. 당근 케이크 맛 먹어볼게요. 맛은 당근 케이크 맛입니다. 많이 안 달아요. 대존맛탱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숭숭 들어가는 그런 맛이에요. 많이 안 달고 이거 라즈베리 생긴 거 이거 당근 케이크 맛이 훨씬 맛있어요. 상큼한 맛 상큼하려고 했는데 상큼하지 못했다.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은 느껴지지도 않아요. 라즈베리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말았어. 굿모닝.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15분입니다.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 엄청난 게 많이 잤죠? 제가 요즘에 잠이 부족해가지고 늦잠을 자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긴 했는데 이렇게 늦잠을 잤습니다. 몸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요요인가요? 최저무게가 54.2kg였는데 지금 거의 2kg가 올랐죠? 오후 4시에 일어나면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고 잠 많이 자고 그러면 수분도 빠지고 이래가지고 무게가 적게 나오는데 그런 상태인데도 지금 이 무게예요. 제가 느끼기에 요즘 좀 많이 먹긴 했거든요. 운동도 안 하고 어쨌든 오늘부터 클린 식단을 할 생각입니다. 화이팅!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먹을게요. 공복에 유산균이랑 따스운 물 요리 저는 열정 편집 중이고요. 요거 먹을 거고 이거 진짜 많이 먹었어요. 요거 이만큼 먹었어요. 개수 생각 안 하고 그냥 먹었습니다. 괜찮아요. 늦게 일어나서 오늘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요거 먹으면서 좀 더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간식 와플링 쿠키입니다. 크랜베리 맛. 맛돌이. 슝슝.
행복. 너무 좋군. 또 10장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8시 40분이고요. 요거 입이 심심해서 먹을게요. 오늘 먹은 총 칼로리가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먹고 좀 이따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이브에서 리뷰랄까 이런 거 말씀드리긴 했는데 진짜 식감은 이런 지우개 느낌이고요. 맛이 없는 편은 아닌데 솔직히 맛이 있지도 않아요. 재구매는 안 할 맛입니다. 그래도 맛은 있어요. 엄청 세일을 하면 살만한 맛? 어쨌든 아직도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열정 편집을 해볼게요. 안녕. 굿모닝. 오늘 먹어볼 거는 초콜릿 오렌지 맛입니다. 101칼로리고요. 단백질은 20g이에요. 오늘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일단 냄새로는 합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마이프로틴을 먹어보니까 냄새가 맛있으면 맛이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냄새 별론데? 이랬던 애들이 맛있던 애들이 많았고 냄새 진짜 맛있겠다 이런 애들 중에 맛없는 애들이 진짜 많았어요. 네, 얘는 어떨지 먹어볼게요. 뭐야? 의외로 괜찮아요. 이거 어떤 맛이냐면 그거 왜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제주도 초콜릿 알죠? 한라봉 초콜릿, 백년초 초콜릿 요 느낌이에요. 그 느낌 맞아요. 한라봉 초콜릿 그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만족. 민초가 질렸을 때 먹으면 진짜 딱 좋을 맛? 민초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재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너무 맛있다 정도는 아닌데 내가 돈 주고 1kg를 샀을 때 괜히 샀다 이런 맛은 아니고 꼭 재구매해야지? 이런 맛도 아니지만 다음에 막 맛있다는 맛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계속 먹으면은 질릴 거 아니에요? 그때 진짜 다른 거 먹고 싶은데 어떤 걸 도전해볼까? 이럴 때 먹기에 딱 좋은 그런 맛입니다. 돈 주고 샀을 때 후회 없을 맛. 합격! 맛있어. 삶은 달걀. 얘를 먹어볼 거예요. 하하. 얘는 파워크런치 제품이고 프로틴 과자입니다. 에너지바. 생긴 이 디자인, 그림, 모양 이런 거 좋습니다. 예쁜 거 좋아해요. 얘도 포장지가 아주 고급집니다. 얘는 220칼로리고 당분은 6g입니다. 이렇게 바삭바삭한 진짜 과자 같은 느낌의 프로틴바는 이런 성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또 코코넛 맛을 참 좋아하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들어올 때 향이 진짜 좋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요. 이게 다크초콜릿의 향 때문인가. 첫입은 좋은데 끝맛은 그냥 그런?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맛있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와퍼를 마이프로틴 두 종류 먹어봤고 에킨스 거 먹어봤거든요. 걔네들에 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걔네들이 훨씬 더 맛있고 이 회사에 지금 다른 맛도 있잖아요. 그 맛들도 차차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맛이 없진 않지만 기존에 먹었던 애들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커피랑 먹으면서 편집전 할게요. 편집 중이고요. 요거 먹을 거예요. 간식으로 먹을 거고 오늘 갑자기 좀 추워져가지고 이거 따뜻하게 우려 먹으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누근누근 사르르르한 그런 느낌이에요. 막 끝도 없이 술술 들어가요. 진짜 맛있다. 왜 뭔지 알죠? 따뜻한 물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르르 따뜻한 물이 샤르르르르. 저 그 느낌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여기 딱 내려갈 때 그 느낌, 습도에서 위로 다 도달할 때 그 느낌, 그런 몸이 샤르르르. 그 느낌을 제가 진짜 좋아해요. 막 이렇게 몸이 막 누구누구한 이렇게 릴렉스 되는 느낌이고 그렇거든요. 짠!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좋아. 아,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지만 해야 해요.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지. 놀랜 게 아니고 구경하러 온 거야? 진짜 별건 아니고요. 방울토마토를 사봤습니다. 요즘 방울토마토 약간 미쳤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방울토마토만 샀어요. 그리고 이 상자는 그 솔직단백바 산 박스인데 여기에 솔직단백바를 담아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호가 자꾸 이걸 치우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계속 울었어요. 그거 치우니까 치우는 와중에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아 그걸 찍었어야 했는데 진짜 귀여웠는데 진짜 치우자마자 여기 들어가서 계속 하루 종일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보카도 이번에 시켰거든요. 아직 안 익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보카도를 예전에 한참 먹을 때 보관 방법을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호일에 감싸더라, 일일이 랩에 싸너라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 결국엔 썼고요. 시간을 늘린다라는 개념이 한 2, 3일 더 보관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체감상 한 30분 더 보관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미미하고 별 차이 없고 근데 진짜 제가 확 와닿는 거 뭔지 알아요? 진짜 보관이 오래 간다라고 느낀 건 진짜 안타깝게도 냉장고 바꾸고 오래 간다고 느껴요. 이런 대답 원치 않겠지만 제가 이거 냉장고 몇 달 전에 바꿨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아보카도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게 잘 상하고 잘 갈변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냉장고 바꾸고 진짜 보관 잘 돼요. 그냥 채소도 진짜 그냥 돈이 최고다. 여러분이 원하던 답은 아니었겠지만 제가 찾은 해답은 좋은 냉장고를 산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오랜만에 아보카도가 먹고 싶어져서 사봤어요. 그 전에는 제가 곰곰에서 시켰는데 그게 이제 판매를 중단시켰더라고요. 거기 진짜 괜찮았는데. 그리고 방울토마토가 왔으니까 방울토마토를 지금 좀 먹어볼게요. 호는 들어가서 다시 쉬고 있어, 알겠지? 진짜 귀엽다, 그지? 호는 왜 이렇게 귀여워? 응? 왜 갑자기 앉았어? 저는 또 편집 중이고요. 자리가 또 옮겨졌죠? 가만히 있는 걸 못하는 편이에요. 지금 일단 삶은 달걀 삶고 있고요. 이거 한 솥단지 먹으면서 편집할게요. 짜잔! 삶은 달걀 3개와 홀그레인 머스터드 한 가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먹을게요.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너무 위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위험하다. 여러분 저 요즘에 주말에는 운동 안 해요. 귀찮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편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또 이거 먹어요. 저 있잖아요. 아까 3시간 전에 워크프레쉬 왔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 통 다 먹었어요. 이게 750g짜리거든요. 아유 방울토마토 하루에 1kg 먹는 거 식은 죽 먹기지 뭐. 더 먹을 수 있어요. 좀 이따 또 먹을 수 있어요. 아유 뭐 이쯤이야. 쉽죠? 그죠? 나만 어려운 거 아니죠? 아니 나만 쉬운 거 아니죠? 얘 먹으면서 계속 편집할게요. 안녕. 진짜 주말에는 진짜 안 건강하게 먹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주말은 행복을 채우는 날.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거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알겠죠? 뭐라 하기 없기. 잔소리 안 돼. 잔소리 우리 엄마도 잔소리 안 하니까 잔소리 금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애랑 먹어야 진짜 맛있어요. 진짜 궁합 최고인 것 같아요.
하면서 저는 또 편집의 늪으로 화이팅! 난 진짜 열심히 살 거야. 화이팅!